6개월이나 차가지고 헛거대요 지금. 이러면서 많이 찢어져요. 받다 보면 찢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해보기는 해보는데 이게 지금 넥도 지금 더 팠잖아요. 이거 넥이 위로 지금 올라갔는데 더 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버리고 나머지 기장을 잘라가지고 위로 해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어깨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어깨가 16인데요. 14, 13 바밖에 안 되거든요. 16이면 이만큼 살려야 되겠죠. 이렇게. 어깨를 자를 때 이렇게 살려서 자를 겁니다. 그리고 상동도 38도인데, 요건 한 40도 넘어, 40. 상동 40입니다. 40. 그리고 기장은 23으로 할 거고요. 23으로. 이게 지금 옷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넥을 덮어서 밑단 가지고 이것을, 에리를 만들어내고요. 팔은 어깨도 지금 더 넓게 해서 조금 걸치게끔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소매를 다를 겁니다. 이걸 지금 그대로 살릴 거예요. 한 1인치 정도만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라를 지금 뜯어냈는데, 오라도 다 삭았어요, 지금. 삭아가지고 오라도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진동이 길어서 이걸 이렇게 해놓은 옷이 소매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한번 살려가지고 이만큼에서 이렇게 살릴 겁니다. 나중에 기장부터 자르겠습니다. 이제 기장을 맞춰서 자를 건데요. 이건 원래 가위로 자르면 털이 잘려가지고 안 돼요. 안 되는데 밑단은 상관없어요. 칼로 잘라야 되는데 밑단은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털이 잘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위로, 칼로 하기 전에 그냥 가위로 해버리겠습니다. 면도칼로, 새 면도칼로 여기다 넣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쭉 밀면 됩니다. 그래야 털은 잘리지가 않습니다. 가죽만 잘리는 게 좋죠. 반대편도 쭉 밀면 됩니다. 이렇게. 카라를 만들려면 바퀴에 내야 되잖아요. 재단해야 되니까. 이 지금 이건 삭아서 못 쓸 것 같아요. 삭인 것 같은데. 엘리를 뜯어야 재단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렉을 1cm 판에 했습니다. 그 렉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1cm 깊이 있게끔 봤어요. 1.5c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박은 시드까지 하면 한 2cm 정도 더 했죠. 여기가 좀 편하게끔.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크게 나왔잖아요. 예, 밑에까지. 그래서 이거 나온 대로 좀 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깨는, 이렇게 좀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조금 이따가 재단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찍고 해서 진동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동 올릴 겁니다.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이 진동을 안 올리면은 너무 옷이 내려가가지고요. 지금 원 상태로 오면은 진동이 얼마나 가냐면은 진동이 보통 여성 옷들은 10인치, 9인치만 그러거든요. 13이 됩니다. 13. 14. 13 반. 진동이. 그러면 팔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매를 달아놓으면. 최대한 올려가지고 한 이 정도로 해놓으면은 제가 했을 때 한 12 정도. 더 이상은 올릴 수가 없으니까 12 정도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줄일 수가 있어요. 상동은 40으로 했습니다. 40으로. 그래서 LED를 달기 전에 만들고 달기 전에 먼저 테이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래가지고는 박을 수가 없습니다. 박아놓으면은 이거 다 찢어져 버려요. 오래돼서. 뭐 줄줄 나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줄줄 나가잖아요. 이렇게 테이프를 대고 쭉 박을 겁니다. 박아가지고. 박아가지고 나서 LED를 만들어서 LED를 달고. 그러고 나서 어깨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LED가 이렇게 좁았잖아요. 그래서 한 2cm를 쳐냈습니다. 그 렉을 크게끔. 그래서 지금 이거 뜯어낸 건데 이거 뜯어낸 것보다 더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목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닿습니다. 목에 닿지 않게끔. 네, 여성분들은 이게 크면은 화장이, 화장품이 자꾸 묻어요. 그래서 넓게끔. 네, 하고요. 이 어깨를 키웠는데, 이 어깨 가지고 한 1인치 반 정도 키웠어요. 어깨 양쪽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오버 사이즈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 상태가 되는 게 섬에 달린 쪽이에요. 이게. 이게 섬에 달린 쪽인데. 이미 키웠잖아요. 하다 보니까 막 늘어나서, 이 진동이 너무 큰 데다가 늘어나서, 여기다가 MT를 하나 시켜주겠습니다. MT를 시켜주고, 기장을 잘랐고요. 그래서 진동이 이렇게 보니까, 진동이 지금 많이 짧아졌습니다. 한 10인치? 10인치 될 것 같아요. 10인치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데는, 이게 막 늘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 같은 건 아이롱으로 잡을 수가 있지만은, 이 밀크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면은, 밀크가 가잖아요? 이렇게 스팀이 가면은, 볼까요? 이렇게 돼버렸죠. 스팀이 가면. 완전히 오징어 돼버렸습니다. 제가 바깥쪽으로. 그래서 여기서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스팀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 지금 A라인으로 좀, 약간 좀 A라인으로 됐죠, 이렇게. 사진을 보다시피 사진하고 똑같이 지금 시켰어요. 그래서, 받기 전에 하면서, 이렇게 테이프를, 이게 좀 아몰테이프예요. 아몰테이프를 끝에다가 털을 밀면서 싹 박아놨습니다. 안 찢어지거든요. 박으면 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봉조기를 박으면 진짜로 막 다 미어져옵니다. 그래서 이거 오래된 거라 봉조기를 박을 수는 없고 미싱으로 박아야 돼요. 미싱으로. 그래서 5mm로 미싱으로 박으면 5mm로 사이를 피해서 털을 집어넣으면서 싹 박아냅니다. 근데 우라를 뗄 때는요 기장을 좀 길게 하고 이것은 5mm로 박을 거잖아요. 근데 우라는 2cm로 박을 거거든요. 약간 크게 몸판보다 약간 크게 됩니다.
예, 한 밑가시 쪽은 1cm래요. 박아도 무망할 것 같아요. 손으로 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1cm에서 박을 건데 조금 여유를 더 줄 거예요. 그냥 크면 이쪽으로 빼면 되잖아요. 밖으로. 혹시라도 적을지도 모르니까. 적으면은 안 되잖아요. 뒤판에 뜨는데요. 이건 지금 활동량이에요.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을 겁니다. 활동량을 벌어지게끔. 이렇게 박았고, 이렇게 박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등이 움직일 수 있게끔. 나벨 하나만 달았습니다. 여러 개 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달고. 애기가 하나가 너무 오므라들어서 2cm 더 내렸습니다. 반인치를 내려가지고 칼을 만들 거예요. 칼을 만들 건데 하나가 이렇게 딱 옛날 옷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뭐 화장도 묻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대로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팔 겁니다. 네, 여기서는 한 3인치? 4인치? 4인치 정도 올리고요. 앞에는 한 4인치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5, 4인치, 3인치 반, 2인치 반, 여기도 2인치 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L를 만들어서 차이나 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암홀은 이렇게 어깨는 살렸는데요. 원래 어깨가 여기에요. 여기가 있는데 넓게 잘라가지고 살린 겁니다. 그래서 암홀이 진동이 너무 커서 진동을 좀 올렸거든요. 앞힘도 지금 살린 겁니다. 원래는 원상태는 여기가 있는데 뒷폼도 원상태는 여기죠. 살려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홀을 좀 줄였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붕 떠서 엔필 하나 잡아줬습니다. 잡아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L이 먼저 달고 지금 우라는 잘라놨고요. L이 먼저 달고 여기도 지금 호프 하나 달아야 되겠죠. 여기가 달려있는데 이거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L 달아주면 이제 벌어집니다. 추울 때는 딱 잠그라 호프를 달고 그리고 L을 만들어서 달 거예요. 여기서 L을 만들었습니다. L 총 길이를 재가지고 앞쪽에는 넓게 4인치 정도 주고요. 4인치 시접 포함해서 4인치고요. 4인치 반이고요. 이렇게 가면서 좀 더 적게 여기가 이제 뒷맥이 여기서 있고 여기까지잖아요. 뒷맥이 뒷맥은 한 2인치 4분의 3 정도 얘가 뒷중심이에요. 그래서 애기를 달면 이렇게 오므라들어야 되잖아요. 달면은 이게 지금 밑단을 잘라낸 거에서 이렇게 절개를 한 거거든요. 애를 만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간을 잘라놓으면 더 복잡하잖아요. 잘라서 하면은 그래서 안 자르고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박을 때는 좀 더 박아주고 이렇게 더 박아주고 밑에는 벌려주고. 근데 이거는 밑단 쪽이라 넓어서 조금 더 박은 앞 이쪽에 맞춰서 같이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를 달았을 때
이렇게 달린 거죠. 그래서 아내가 대리를 달았을 때 여기가 오므라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리를 달았을 때. 그래서 안쪽에는 더 박아주고 밑에 쪽에는 덜 박고 해서 LED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를 박지 말고요. 우선 LED를 먼저 달아요. 몸판하고 밑가시하고 먼저 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뒤집을 때는 그냥 이대로 해놓으면 여기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 쪼가리를 이렇게 해서 얇게 잘라가지고 넣어주면은 이게 둥그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LED를 만들었으니까 달아야 되잖아요. 달았는데 중앙에서부터 달게요. 중앙에서 이렇게 달아내고 달고 빼내고 이렇게 해서 적당한지 봐서 나머지는 빼볼 거예요. 이쪽도 이제 뺀 만큼 이쪽도 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이렇게 되면 칼라 이렇게 다르잖아요. 칼라가 차이나 칼라가 결이 이렇게 같이 맞아야 됩니다. 결이 이쪽하고 이거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에서 제가 중앙 표시 해놨는데 중앙에서 여기까지 지금 박은 좀 크죠? 큰 것은 자연스럽게 빼낼 겁니다. 여기가 길거든요. 끝이거든요. 큰 것은 남쪽으로 빼낼 거고요. 이쪽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앙을 재야 되겠죠. 중앙 표시가 어딘가를 봐야 돼요. 여기가 중앙 표시입니다. 중앙. 이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니까. 여기가 맞나?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한 중앙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앙 표시해야 되겠죠. 여기가 중앙입니다. 이게 중앙인 줄 알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달았을 때 이쪽을 흘려내고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박아줘야만이 나중에 여기가 결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한 중앙에서 중앙에서는 이게 중앙이죠. 이게 중앙. 중앙에서 한번 표시 한쪽 여기서 6mm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밀리고 이게 틀어져 버려요. 원단이 오래돼가지고 다 갈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찢으면 박으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봉조기를 밖에서 모아서 그냥 미싱으로 박아볼게요. 박는데 이게 지금 암홀테이프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암홀테이프를 미싱으로 먼저 쳐놨습니다. 박아놨어요. 밀리지 않게끔. 이 노루발이 아무리 잘 박은다고 박아도 이 가죽 위에서는 밀려가지고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데테이프보다는 암홀테이프를 위에다가 먼저 박아줘가지고 지금 밑에도 박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박으면 원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밀리지 않게끔 그대로 똑같이 박으면 됩니다. 지금 짱수는 5단에다 놨습니다. 4단 박으면서 털을 좀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박으면 됩니다. 전혀 밀리지도 않고 위에 치가 밀려오지도 않고 밑에 치가 당기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박아줍니다.
이쪽을 빼준 만큼 이쪽도 같이 빼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은. 태단 놓고, 큰 쪽을 이제 태단 놓고, 그냥 박으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수목 파카링이 들어가면서 맞아지겠죠. 애비를 이렇게 박아왔잖아요. 박았는데 그냥 뒤집으면 너무 좀 얇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걸 지금 넣어가지고 두툼하니 해주려고 하는 건 모르겠고. 테이프 양을 테이프 치고요. 한 중앙에다가 이쯤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두툼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안 자르는 겁니다. 지금 자르지 않고 이걸 자르지 않고 그대로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으로 네, 이것만 떠주면 되겠죠. 미싱으로 해도 되고요. 손으로 떠도 되고. 저 같은 건 미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빼주고 털을 빼줬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 많은 듯 한데 지금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너무 많은 듯 해요. 그래서 여기는 잘라버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듯 해서 여기 잘라내버리겠습니다. 잘라내고 가볼게요.
이 암호를요, 진동을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대충 이 정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진동 얘기거든요, 저. 이성인데,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이 정도 키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길어요. 암호를 너무 커서, 중앙 안 되겠어서, 제가 달아냈습니다, 이렇게. 달아내가지고 진동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암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진동을 이만큼 달아 올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나가란 섬에였는데 그래서 여기 섬에가 지금 11 정도 나갑니다. 오라를 먼저 박았고요. 애를 달았고, 오라를 먼저 박았습니다. 밑가시 종목 쭉 이렇게 박고요. 박아가지고 위에 스테치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마이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안마이가 이렇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개성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에서 뜨고, 정리하고, 밑단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소매를 달고, 소매도 달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소매에다가 암홀테이프를 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소매에다 암홀테이프를 싹 쳤어요. 털을 제끼면서 그래야만 이 암홀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몇 인치를 올렸냐면 진동을 3인치 이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달아냈어요. 달아내가지고 이 곡선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0반이, 14분이 나옵니다. 10반 정도. 암홀이. 그래서 이 곡선이 동그랗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잘라놓으니까 곡선이 막 엉망으로 막 울어가지고 이게 땡겨가지고 땡기면서 암홀 테이프를 싹 쳤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아이롱을 댈 수가 없어서 아이롱을 대면 이 원단이 굉장히 삭아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아이롱 안 됐을 때 쪼글쪼글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롱을 대면 완전히 막 이렇게 돼버려요. 절대 아이롱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했고, 후크도 달았고요. 여기서 지금 두께가 여기 보면 이 두께하고 이 두께하고 비슷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두께가 얇으면 여기는 두꺼운데 여기는 얇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은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잠궜을 때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좀 두툼해야지 겨울 옷이니까 두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먼저 싹 떠주고요. 소매 달고 아니 소매 달고 떠주고 먼저 밑단을 똑같이 꺾어서 빼놓고 소매 달고 이제 우라 달면 되겠죠. 우라 소매 달고 이렇게 해서 그럼 완성입니다. 지금부터 뜰 때는 뭐 여기서부터 뜨지 말고 여기서부터 떼야 되거든요. 여기는 밑단에서 정리하면서 떼야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 쭉 뜨겠습니다. 밑단은 밑가시가 뜨면서요 이 부분은 땡겨버리면 안 돼요. 땡겨버리면 얘가 나중에 땡기면은 여기가 막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돌아가는데 뜰 때는 좀 여유 있게끔. 이렇게 여유 있게끔 떼야 돼요. 바짝 땡겨 놓으면은 나중에 여기가 오래요. 땡겨가지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쭉 뜨면 됩니다. 먼저 떠주고. 뜰 때게 이 안쪽의 치가 겉의 치가 떠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깊이 뜨면 안 되잖아요. 약간 물리게끔 해가지고 싹 뜨고 나중에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요. 이거 뜰 때는 여 안에서 한번 떠줘야 됩니다. 이쪽 가깝게. 그래야만이 이 후크를 쳐도 이게 안 까집니다. 안 떠놓으면은 늘어져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암홀이 10인치거든요. 진동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지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인치 여기도 10인치
이게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소매 기장이 지금 19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19라면 이쪽이 지금 안 맞거든요. 13. 13이죠? 이렇게 하면 12가. 12가. 여기도 12가. 여기서 맞추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기정하면 19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조금씩 달아내야 됩니다. 기장을 달아낼 거예요. 그게 암홀 표시할 때는요. 지금 이게 지금 앞판이라 치고, 뒷판에 치면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앞쪽으로. 나눌 필요도 없고. 이렇게 안에다가 핀으로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보니까 소매가 지금 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미싱에서 바로 박아버리겠습니다. 공조기를 박는 게 아니라 미싱으로 박을 거예요. 옷을 만드는 도중에 옷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만들면서도 원단이 오래돼서 이것이 한 30년 된 원단이고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나간다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공조기를 박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테이프를 쳐가지고 본봉으로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박다 보니까 이런데도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 다 나갔는데 제가 손으로 꼬매가지고 테이프를 쳐가지고 이렇게 심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여기도 나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보면은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나가고 뒷부분을 봐도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다 바삭바삭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옷을 만들어도 못 입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막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옷을 입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안 돼서 아 정말 아깝죠. 저도 LE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는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LE하고 앞판까지 기장까지 이렇게 해서 싹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본봉에서 박으면서 소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매도 이렇게 또 적어가지고 달아냈습니다. 달아내서 이렇게 했는데, 소매도 여기 보면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거 안에서 손바느질로 다 해가지고, 접착지 붙여가지고, 심지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좀, 만들 때는 좀 감쪽 같잖아요. 이렇게. 감쪽 같은데, 이것은 이제 입다 보면 또 힘만 쓰면 나가 봅니다. 이게. 그런 데는 잘 안 나가는데
힘 없는 데는 쭉쭉쭉 땡기 나가보잖아요. 이렇게 쭉 땡기면 이런 데는 안 나가는데 어떤 데는 사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입을 수가 없잖아요. 뭐 술 먹고 이렇게 한 뭐 힘을 좀 쓴다든가 어쩐다든가 하면 이렇게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가는데 사가는 데는 확 나가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씻으면 어떻게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옷을 어떻게 링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멈췄는데 이걸 좀 접기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도 같아서 아직 전화는 안 드렸고요. 이거 접기로 한번 해보면은 좀 어떨까? 아순대로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지금 어깨를 좀 여기 잘라내야 되겠죠? 어깨 좀 적어지는데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또 하는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복잡해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찢어진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암호를 박아 넘겨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작업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 옷처럼. 근데 이 옷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옷하고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L도 더 파고 어깨도 여기 어깨도 더 파고.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L도 마네킹 입혀봤습니다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홀을 잘라내고 소매를 떼내고 암홀만 만들어서 조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찢어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남겨두고 이렇게 자를 겁니다. 거기 그 부분을 쳐내고 어깨가 조금 적어지겠죠? 이렇게 발로 여기 암홀을 박을 때는요, 먼저 이 원단을 이만큼 한 2인치 정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고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이렇게 안 놔두면은, 그냥 놔두면 뜨잖아요, 여기가.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거 안 보이잖아요, 안에가. 달아낸 것이, 밑가시가. 밑가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입었을 때게. 그래서 여기다가 두꺼운 실 있잖아요. 이 두꺼운 실을 같이 흰색하고 같이 갖다 대고 박았습니다. 밑실에 대고 윗실에 대고 나중에 한번 쫙 뜯어보려고 한 번에 뜯으면 뜯어지겠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만 여기를 씻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어 나오지 말게끔 해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를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한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시접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기를 좀 빼주고 나중에 두꺼운 실로 해서 먼저 박아준다는 거예요. 박아주고 난 다음에 안에서 시쳐주고 나서 뜯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라를 맞춰서 잘라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안에서 다 시쳤고요. 반인치로 시쳤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해서 너무 실을 여기 포인트는 실을 여기서 당겼을 때 너무 당겨버리면은 여기에 표시가 납니다. 아무리 솔질을 해도 이렇게 당기지 않게끔 적당히 느슨한 상태에서 반인치만 쭉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를 시접 이쪽 밖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시접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냥 가위로 싹 정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한 여기서 한 1인치 정도 여기서 한 1인치 4분의 1 정도 놔두고 싹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우라로 이렇게 감싸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면은 감쪽 같습니다. 이렇게는 지금 여기를 싹 가위로 정리했습니다. 가위로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싹 잘라버렸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실을 뜯어내면은 되겠죠. 이것을 실을 싹 뜯어내면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았다가 뜯었잖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솔질만 하면 깨끗합니다. 감쪽 같겠죠? 여기다가 우라마 안에서 우라마 씻으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지금 이쪽은 지금 암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시접이 안에서 땡깁니다. 지금 어디가 잘못됐나 봐요. 너무 실을 땡기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시접이 많이 좁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칼질이 잘 안 됐거나. 지금 거의 돌아왔는데요. 지금 돌아왔는데 실은 땡기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좀 땡기나요? 이쪽은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실이 맥하게 했는데도 그러네요. 마네킹에 한번 입혀보면 알겠죠? 지금 거의 완성이 다 됐고요. 지금 암호를 이렇게 우라를 맞춰가지고 핀으로 먼저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손으로 씻으려고요. 그리고 밑단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항상 그 밑단 하면서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유분이 있어야지 없으면 이렇게 땡기고 똑같이 해놓으면 입으면은 옷이 올라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유분이 있게끔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거의 여유분이 없어도 되고요. 뒤에는 이렇게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약간 맞게끔요. 그러면 여기만 씻어주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많이 여기저기 찢어지고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그것을 뺀방지를 해가지고 테이프를 치고 여기도 찢어졌나 봐요. 이렇게 겁나요. 다 만들어 놓고 또 찢으면 또 뒤집어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겁이 바짝 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솔질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솔질도 하면 뭐 이렇게 해서 금방 찢어질 것 같아요. 기분에 찢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찢어진 데가 있나 없나. 그래서는 그걸 떼우고 나서 다시 또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옷은 처음 해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낡은 옷을 해보기는 잘 안 하는데 이거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안 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이런 데도 막 줄줄 나가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줄줄 찢어집니다. 이렇게 다 찢어져요. 다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죽인데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줄줄 나가고. 이런 옷은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뜯어지면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몸판 쪽에는 좀 괜찮아가지고 했는데, 조끼로는 입어도 좀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조심해서 입어야 되겠죠. 예. 험하게 입으면은 큰일 납니다. 또 찢어지면은. 지금 마무리를 지금 다 했고요. 지금 암홀과 이런데 다 핀바리를 해가지고 다 밑에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어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어분이 없으면 입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옷이 올라탑니다. 안으로. 그러니까 그건 절대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도 이어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네킹에다가 반대로 입혀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입었을 때 옷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땡기면은. 여분이 있어야죠. 그 팁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해도 올라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땡겨서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땡겨서 올라가면. 어렵게 일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또 찢어진 데가 있으면은, 또 뒤집어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런데 보이면 겁이 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아직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질할 때도 살살해야 되겠죠. 최종 마무리할 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네킹에다 입혀놓고 한번 찍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됐고요. 참 애먹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찢어진 데는 다 깜빡이 됐고요. 진동을 한 3인치 올렸죠. 지금 진동 3인치 올렸고
뭐 여기까지 타면은 할머니들 옷 같잖아요. 그래서 진동을 한 3인치 올려서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단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올렸고요. 여기는 좀 엠피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엠피를 시켜서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죠? 안에를 주의할 점은 이 지금 밑가시를, 섬에 암홀 밑가시를 집어넣어서 안에서 뜰 때게 너무 당겨버리잖아요. 실을 당겨버리면은 여기가 웁니다. 이게 막 바늘 자국이 나오고 그래요. 그것만 주의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라 여유있게끔 조금 울지 않게끔. 그러면 이 사진하고 지금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비슷하게만 나오면 되는데 지금 긴팔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매가 막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LED도 다시 만들어서 달았거든요. 근데 조끼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너무 많이 팠잖아요. 이렇게 너무 파놓으면 좀 할머니들 것 같아가지고 보기 싫어요. 그래서 진동을 좀 올렸습니다. 겨드랑이는 좀 안 보여요. 입었을 하도 일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목이 좀 꽉 잠겼습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세팅이 딱 좋고요. 이렇게 싹 빨아들이고 공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주입 있잖아요. 이걸 싹 이렇게 털어서 털이 날리지 않게끔 했습니다. 빗질 하면은 잔털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입고 다니면 먼지가 털이 빠지고 그래요. 근데 이런 옷은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게 아니라 저한테 제가 고생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좀 이렇게 삭지만 않았으면은 멋지게 만들었을 텐데, 손에 달았을 텐데 워낙에 이게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습기찬 데다가 걸어놓으면은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피를 관리를 할 때는 항상 공기가 통하는 곳에 땀 흘리면은 그 땀을 말려가지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선풍기 앞에서 말려가지고. 괜찮은데 스키창 곳에 있으면 곰팡이 피해가지고 막 사가버려요. 그러면 몇 년 입지도 못합니다. 이 아까운 옷을. 이 옷은 몇백 년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대대로 이렇게 며느리, 손자, 손녀 그 밑에까지 내려서 입을 수가 있어요. 관리를 잘하면은. 이 목표가 옛날 거라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거 하나만 걸치면은 그 눈에 굴러도 추위를 타지 않아요. 또 다음에 특이한 영상이 있으면 제가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